10만 16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한국정밀기계의 테마는 공작기계이, 가, 있습니다. 한국정밀기계, 은, 는 1998년 설립되었으며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다양한 대형 부품 가공기를 생산, 판매하는 대형 공작기계 업체임 동사는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 대형 공작기계의 대부분을 개발, 생산하여 수입 대체 효과 및 기존 장비 성능 개선 및 발전 설비, 중장비 산업, 조선 산업에 소요되는 대형 공작기계의 수요에 대처함 동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CNC 공작기계 전 기종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1998년 설립되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수치제어식 대형 머시닝 센터, 대형 수직 선반, 대형 수평 보링 머신 등의 대형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 주요 시장은 국내 및 해외, 미국, 유럽, 아시아, 발전 설비, 중장비 산업, 조선 산업 분야로 주 거래선은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대우조선해양, 현진소재 등임 대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대형 선박 엔진용 크랭크 스로우 가공 장치 및 방법 등 다수의 특허 획득으로 대형 공작기계 시장 내 기술 경쟁 우위 확보 재무 대시 전방 사업 부진에 따른 수주 감소로 2016년 반기 기준 전년 대비 44.3%의 매출 급감, 또한 원가 절감에도 여전히 97%를 상회하는 과중한 원가 부담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 적자 지속 대시 다만 연이은 순손실 발생에 따른 누적이익잉 여금 축소에도 여전히 총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충분한 자기자본력과 미미한 부채 부담으로 우수한 재무구조 견지 대시 전방산업인 조선 및 중공업 시황 부진 지속되고 있으나 엔화 환율 반등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일부 매출 회복 기대.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한국정밀기계의 시가총액은 12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정밀기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49위입니다. 한국정밀기계의 상장 주식수는 840만 4천 주입니다. 한국정밀기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정밀기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0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6배, 55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마이너스 126억 원, 마이너스 10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억 원, 마이너스 130억 원, 마이너스 109억 원입니다. 한국정밀기계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9번지 54%이고 유보율은 1052.5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밀기계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4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한국정밀기계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공작기계 관련주 한국정밀기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